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동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각띠별로 7월의 운세가 어떤가를 한번 풀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문의가 오셨어요. 저한테 무슨 살이 있나요? 제가 어디 가서 듣기로는 무슨 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있는 게 맞나요? 주로 상담하러 오시는 이제 분들이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봅니다. 또 그러고 의외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살을 갖고 태어났고 어떤 살이 작용을 하고 언제 이걸 조심해야 하고 그 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주에 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편부터는 우리 이제 새띠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일명 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어른들이 네 살 터울은 사주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 띠가 한 형제를 이룹니다. 좋은 일이 들어올 때도 같이 좋은 일이 들어오고, 나쁜 일이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오는데, 특히 나쁜 일이 들어올 때 언제 나쁜 일이 들어오느냐, 삼재를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돼지띠와 토끼띠, 양띠, 해묘미생은 같이 삼재를 만나게 되고요. 또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또 세 띠가 삼재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올해 개묘년에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눌삼재에 들어와 있죠. 내년에 나가는 삼재. 그래서 이 세 띠가 같이 돌아다녀요. 을이 좋은 삼총사입니다. 예, 그래서 나쁜 일도 같이 겪어야 되고 좋은 일도 같이 겪어야 되고, 그래서 이 새띠의 궁합은 어떻게 보면은 한 집안이나 똑같다, 내 형제나 똑같다. 이 새띠가 그래서 이제 궁합을 안 보고 하는 게 좋다, 네 살 터울은.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합의가 잘 들어요. 그걸 이제 삼합이라고 합니다. 석삼자 합혈합자를 써서 삼합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사회축생이 또 이제 삼합이 되겠고요. 또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또 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파벌이 생기죠. 이 세 띠끼리 이제 같이 형제가 되고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2년을 나눠서 이 본인들이 3년씩, 그러니까 9년을 그냥 넘어가고 3년 동안은 이 세 띠가 꼭 삼재를 겪게 되도록 하죠. 근데 이 세 띠들이 같이 형제가 같이 만나는 살들이 있어요. 따로 만나는 살도 있고 본인 띠에 만나는 살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월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월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일과 시는, 일을 풀어야 본인의 시를 알 수 있는 거고, 시는 물론 알 수 있다지만 이제 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타고난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봐야 그 일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가 보통 사주에 가장 중요합니다. 타고난 행운년은 뭐 몇 백만 명이 태어나고 몇십만 명도 태어나고 하니까 그 안에는 모든 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들 하죠. 또 대부분의 또 그 부류 중에서도 또 이제 부와 또 명예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 일주가 가장 본인의 사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첫 시간에는 우리 돼지띠들, 해묘미,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형제. 이 삼형제는 어떤 살을 갖고 태어났는가, 태어난 해에, 이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생은 7월생. 이 7월생들이 이제 겁살을 타고 납니다. 먼저 물론 타이틀에도 이제 올라가겠지만은, 이 겁살이라 하면은 무슨 살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겁살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손재살입니다. 금전에 손해가 많이 나는 살을 갖고 나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7월에 나면 겁살을 안고 난다. 이유 없는 질환을 앓을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차질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돼요. 나중에 대성하시는 그런 운도 있지만은, 그 대성하는 운의 여기까지가 다른 띠들은 뭐
다른 생월들은 쉬운 예로 좀 편하게 넘어간다 친다면은 이 7월생에 해묘미 생의 7월생들은 사업을 아주 공곤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살을 갖고 났다. 겁살. 또 이 겁살이라는 거는 초조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불안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우울감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7월생들이 원래 타고난 사주에는 이게 이제 쉬운 예로 이제 호래비살, 고신살을 갖고 나기도 하는데 더불어 거기에 불안감과 초조함과 우울감을 같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7월생들은. 그래서 특히라도 해묘미생이 7월생이 난다면은 겁살의 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질환에 시달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살을 갖고 있는 게 7월생이다. 그러면 이 7월생들은 언제를 또 조심해야 되느냐? 1월달을 특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인하고 충이 맞는 1월달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2월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초반을 항상 7월생들은 해묘미생 7월생들은 해가 바뀌었을 때를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손재가 안 따르고 본인의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라든지 우울감이 안 생기고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또 이유 없는 질환도 그 당시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제 그 해묘미생들이 겁살을 이렇게 7월생들이 갖고 난다면 8월생들은 제사를 갖고 납니다. 이 제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구교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관제살이에요. 그래서 뭐 시비 또는 관제, 사기, 절도, 뭐 파재 이런 게 생기는 게 형살이라고도 하고요. 같이 이제 그런 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해묘미생이 8월살에 태어났다 한다면은 이 관제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생입니다. 우리 8월생들 특히 2월달, 1월달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7월생하고 8월생하고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해묘미생들 이제 그 제살 이 8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차라리 무슨 뭐 일찌감치 무슨 소송을 한번 겪으셨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뭐 저기로 해서 관에 한번 파출소라도 한번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다면은 그게 좀 이렇게 막아지고 나갈 수도 있는 운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30, 40대에 그런 운이 든다면은 좀 크게 그 관제로서 또 50대, 60대까지도 관제로서 좀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배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를 조심하느냐? 1, 2월 달을 항상 조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7월생과 8월생은 1월 달과 2월 달 항상 겁살과 관제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살을 잘 알고 내가 언제를 좀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슬기롭게 그 해를 넘길 수가 있고 그 달을 넘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또 해가 그 해묘미생이 이제 7월과 8월에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호랑이 해 또 토끼 해 요 때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본인들의 겁살 운과 관제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올 한 해는 7, 8월생들 특히 겁살을 안고 계신 분들은 겁살을 타고 나신 분들은 그 올해까지도 해운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12송사에 얽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라는 거는 항상 저희가 이제 통계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잘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일주를 또 알아야만이 거기에 더 강한 기운이 이제 어떻게 드는가도 또 풀 수도 있고요. 다만 참고로 생각하셔서 요 달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요 해운년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본인이 미리 대처를 하신다면은 손재라는 것도 예방할 수 있겠고요. 또 관에 시비송사라든지 관제가 드는 운도 본인이 예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자진생들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대해서 겁살과 제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